사건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5일 오전 2시 18분에 1년 전에 프리버드 동교동 지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신촌 지점에 김규철 주인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팔릴만한 폴기버트가 나오나 하고 그 폴기버트 모델이 사진 따던데 이것이 수입되느냐 마느냐 논쟁에 큰 불이 붙었어요. 이것이 안 팔린다에 정모 실장님은 안 팔린다에 손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타의 판매는 누군가의 월급과 누군가의 팔목이 걸려있는 것이죠. 아따 한마 가져야 쓰겄다. 예림이 급해 혹시 장이야? 내가 왜 예림이야? 배가 드지마 손목까지 나가라 볼게.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네. 우스갯소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맨 밑에 정 실장님의 손목을 위하여 수입하도록 하죠. 네. 그 일이 작년 1월 25일에 왔는데 네, 발생을 했네요. 1년이 지나서 터지고 네. 말았습니다. 네. 드디어 수입이 됐네요. 네. 이것이 팔리느냐 마느냐는 그러면 이거 구입하면 정 실장님 손목이랑 같이 배송되는 건가요? 아, 그건 손목으로 보내면 그 보는 분이 심리학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본을 떠서 보내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팔을 다시건 뭐하건. 아, 그 뭐랄까 손목에 해당하는 그런 거 실제로 날아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떨까요? 깁스 한 달 착용. 뭐. 아, 꼭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기한이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정 실장님을 사랑하는 만큼 꼭 이 기타가 빠른 시일 내에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 실장님 깁스하고 온 거죠? 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네. 소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여기 가서 가장 많이 리뷰한 아이바네즈 네. 폴 길버트 시그네처입니다. 네. 저가형으로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이죠, 이게. 네. 네. 한번 그래서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서 X 미스터 빅을 통해 잘 알려드리신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한 기타리스트 꼽히는 폴 길버트의 시그네처 무대. 굉장히 외관도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최선을 다해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아이바네즈 크, 로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 네. 자, 일단은 그만하고 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과거에서부터 이 PGM 모델이요. 이거는 이제 PGM 80P라는 모델인데요. PGM 모델은 계속 이제 꾸준하게 나왔었죠. 왜냐면 폴기버트가 다르게 이제 바디 쉐입이 이제 다른 모양으로 모델을 또 하셔 가지고요. 요즘에는 요 기타는 사용을 잘 안 하는 추세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쳐봤는데 제가 이걸 90년대 말에 쳐보고 정말 한 거의 20년 가까이 20이 몇 년 만에 제가 쳐보는 건데 사실 20년 만에 쳐보는 기타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양이. 일단은 요즘에 이제 예, 프리미엄 라인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 잘해야죠. 또 CHL 또 답글 다시니까. 아 그거 전문가죠. 예. 아 그리고 어쨌든 예. 뭐 그로 인해서 그 어떤 팬덤이 형성되고 있어서 매우 지금 좋습니다. 예, 투데이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활성화해서 그렇죠. 달아주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이제 또 잠깐 홍보하자면 네. 이게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날 진짜 우리가 오늘 아프리카 TV든가 아니면 아. 뭐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 그게 화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점을 직접 저에게 물어봐서 현장에서 이 벡터요? 아 해보자 하면서 바로 꺼내서 네. 바로 주섬주섬 풀어서 해보기도 하고 뭐 거기서 뭐 퀴즈도 내고 뭐 맞추면 뭐 커피라도 뭐 네, 나갈 때 캔커피라도 보내고 네, 마침 저기 제 눈에 응모함이 보입니다. 또 뭐 네. 이런저런 네.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 이런 것이 되려면 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네. 댓글 더 열심히 달아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자, 다시 기타로 소개해드리면요. 네. 네. 이제 PGM 프리미엄 라인인데 이 프리미엄 라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제 또 모습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는 없었던 모양새인데요. 5피스 이제 메이플 월럿으로 네, 월럿이 가운데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애쉬 바디로 또 돼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예. 애쉬 바디로 이제 근데 제가 기억에는 사틴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크로스 처리가 돼 있습니다. 바디가. 과거에 아이바네즈 제가 그 당시에 한참 핫했을 땐 스티브 바이 뭐 존 페트루치 그다음에 뭐 폴기버트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 시그네처 치고는 굉장히 저렴했던 기억이 나요. 폴기버트 시그네처가 당시에도. 근데 네. 보통 이제 잘 팔리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시그네처에서 비싼 모델은 실제로 별로 없고요. 뭐랄까 사실 마커스 밀러 시그네처도 팬더에선 싼 편이죠. 네, 싼 편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비싼 게 오히려 시그네처에서는 좀 약간은 왜 그 돈 주고 시그네처 사 이런 느낌이 때문에 저가형 시그네처들이 확실히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네.
네, 브릿지는 윌킨슨 WV6 SB 트레몰로 브릿지로 이제 돼 있고요. 윌킨슨 브릿지 과거에도 이게 빈티지 쉐드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빈티지 쉐드로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픽업은 넥 미들 브릿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요. 넥은 이제 디마지오 PAF 마스터 예, 픽업이고 험버커 픽업이고요. 패시브 알리코 픽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들 픽업은 디마지오 이제 PGM 예,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예, 이거는 예, 기존에 박혀있던 픽업이랑 같네요. 과거에도. 네, 브릿지 픽업은 디마지오 똑같네요. PAF의 마스터 예, 패시브 알리코 예, 프론트와 똑같네요. 예, 프론트랑 같은 픽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용도가 다르니까요. 예, 코일 감는 거는 좀 방식이 좀 다르겠죠. 예. 아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또 하나 있네요. 예, 브릿지가 아니 브릿지래죠. 헤드머신이 락킹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냥 스탠다드 예, 브릿지로 돼 있어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었는데 예, 락킹으로 또 이번에 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 예. 궁금한 게 이제 네. 저는 지금까지 팬더에서 로즈 네. 메이플 지판 어느 거 사용하던 건 엘더바디를 많이 봤는데 네. 이번에는 특이하게 로즈 하면 보통 우리가 엘더를 많이 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쉬네요. 이 형은 애쉬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잘게 부스러지는 하이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톤들이 들어보면요. 크런치 톤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 크런치 톤도 굉장히 많이 잡고 치는데 네. 네. 애쉬 쓰면 많이 무겁지 않나요? 지금 기타 무게 어때요? 기타가 살짝 무겁습니다. 엘더보다는. 네, 네.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좀 무거워요. 그죠? 3.9에서 한 4. 잠깐 따라해봤습니다. 야, 네. 타짜 다 되셨네. 예, 네. 네, 어쨌든 네. 매우 심플한 컨트롤 갖고 있네요. 네. 볼륨 하나네. 원 볼륨입니다. 톤도 네. 없어요? 네, 톤도 없습니다. 아, 길버튼 네. 남자네. 네, 사나이입니다, 이 형. 얼마 전에 그 콘트라베이스로 속주하는 영상 보고 그냥 배꼽을 잡았었는데. 네. 제 정신 아니죠, 이 형이. 네. 과거보다 플레이어빌리티 신경 많이 썼네요. 예, 네, 이렇게 컷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 PGM 모델을 한 예, 15년, 20년 만에 보는 기타인데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타가.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는 네. 이제 뭐 스케일은 25.5. 뭐 항상 아이바네즈 보면 25.5 네. 스케일을 쓰고 있는데 네. 뭐 그렇고요. 영어 독일어도 돼요? 손이 막 이만한데 뭐. 예. 그거 악수해 보면 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우리 손은. 손이 워낙 큰 형이라. 아 그러고 보니까 또 헤드도요. 예, 고도를 썼습니다. 예, 신경 많이 썼네요. 비싼 파츠. 파츠는 일단은 굉장히 다 좋아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과거에 출시됐던 PGM 모델이랑 가격이나 어떤 성능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서 판매 촉진을 위한 멋있는 네. 프레이즈를 한 번씩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네,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아까 나간다 내가. 봤는데. 아, 자 그럼 클립부터 가나요? 간다! 자 프론트입니다. 일단 프론트를 오 깔끔해. 오 너무 좋아. 신금을 울려. 아니 그걸 연주로 표현하라고 말로 하지 말고. 얇아지는 현상.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 톤인가? 이 톤 아니지만. 키가 어떻게 했죠? 그 D키인가? D키인가 뭐? 네, D키인가요? 처음에 Hold on, little girl. 예, 모르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다 까먹었네. 현실과 이상 이렇게 다르네요. 예, 그렇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치고 싶은 톤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소리. 아 그냥 3단으로 쓰지 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뭐 네. 기왕 근데 스위치 다는 거 3개짜리 다나 5개짜리 다나. 가운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단 앞부터. 야, 원래 이거 배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소리가 원래 출력이래요.
뮤직 픽업. 그 다음에 바로 디스트 한번 가볼게요. 아유. Brother, I love a little, little boy. 네, 네.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건 이따 네. 총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네. 기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지? 폴 길버트 이름 띄고도 네. 그냥 아이바네즈 어떤 이름으로도 판매도 되는. 네. 근데 이제 폴 길버트가 좋아하는 스펙으로 뭉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름 쓰려면 허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형 왜 이렇게 밝은 기타를 좋아하는 중이겠어요? 성격이 밝잖아요. 유쾌하잖아요. 콘트라베이스에 디스토션 걸어서 속주하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타가 되게 밝습니다. 네. 밝고 약간 명료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애쉬 바디로 인한 무게가 좀 있는 편이라 스트랩 같은 거 좀 좋은 거 착용하시면 좀 그런 건 좀 네. 해결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뭐 한번 본격적인 연주를 듣고 올 텐데요. 네. 미스터빅 연주인가요 이번에? 엄마 아빠 사랑 네. 레드 리더 여기서 제가 레이서 X 곡을 하면 완전 반전이겠죠? 아, 좀 고마워요. 이런 거 하면 조금 반전이겠죠. 자,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해서 네. 우리나라의 많은 기타리스트를 MI로 보낸 폴 그의 시그니처 모델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본격적인 연주 듣고 총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멋진 연주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본 게 네. 간만이네요. 자,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네. 늘어질 때까지 들었었는데 이런 거는. 네. 자, 그래서 한번 악기 총평을 내려볼 텐데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악기 퀄리티랑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톤은 되게 훌륭한데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트집을 잡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네. 저는 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되냐면 소리는 좋아요. 컨셉도 명확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일전에 기타 얘기한 것처럼 다 좋은데 컬러도 명확하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것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런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이 약간이 아쉬움이 보여서 네, 재팬 라인보다는 조금 아쉽죠 이런 예, 부분이 뭐 4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0.5점 차감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어빌리티랑 이런 거는 아이바네즈 고유의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구입을 고려해도 될 만한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픽업 같은 게 밸런스가 좋네요 네. 네, 쓸만한 톤이 딱 3개가 있어요 하프톤은 정우씨 말대로 뭐 안 쓰겠지만 네, 하프톤 잘 안 쓸 것 같아요 네. 네, 기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점수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픽업에 그 요즘에 나오는 거는 에어노트에 달려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픽업 냄새는 근데 어쨌든 비슷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요즘 나오는 확실히 PGM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한 4.5? 예, 그럼. 아, 저도 사실은 이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살아가는 정식장님 손목이랑 같이 배달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저도 그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우선이기에 예, 솔직한 방송을 또 추구해야 되기에 저도 3.5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정식장님 손목 살아가나? 아쉽다. 기왕이면 네, 여기서 네. 나는 손목과 돼도 먹을래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정말 박 터지는 전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구경하고 있을 텐데 이 김이 빠졌어. 네. 한쪽만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 김기철 여기 주임님도 와 저기 뭐야 네. 오셔서 나는 뭘 걸지 이러면 여기 두 분이서 밖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래가면서 우리 네. 점수에 막 두 분을 여기 묶어놓고 방송을 했으면 좀 더 마치 예. 우리가 그 로마 시저가 그렇죠. 된 느낌으로 이거 네. 이런 느낌으로 뭐 사람 다이 다이 이러면서 스파르타쿠스의 강자면처럼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깝네요. 네. 다음엔 좀 더 적극적으로 거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도박 뭐 그렇죠. 네. 딴 거 있나요? 네. 네. 뭐 없습니다. 네. 네. 여튼 뭐 즐겁게 리뷰해봤습니다. 네. 뭐 아이바네즈 지금 폴 길버트 시그니처 모델을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TDS 기어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